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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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어? 민수 클럽 갔나봐. 와 클럽물 개좋아. 존나 맑아. 여보세요? 어 왕아. 어? 어 너 생일이지? 너 생일이어가지고 내가 클럽 빌렸어. 클럽 물이 너무 맑더라. 사운드 이거 베이스는 빵빵하더라고. 내가 그걸로 그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빵빵하게 하니까. 아니 왜? 아니 그래도 불금 아니야? 아 그러니까. 아 그래서 내가 아 차를 갖고 가면서 아 클럽 재밌으면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다. 어. 아, 대리 부르면 되니까. 어. 대리비 아까워가지고 내가 맥주를 안 시키고 지금 가만히 있어. 나 물도 안 마시고 있어. 내가 봤던 클럽 썰 중에 가장 클린해. 가드가 나한테 테이블 하실 거예요? 이러는 거야. 야, 아니 씨발 양심이 있냐 씨발. 아니 그 사람 인간 한 명도 없는데 테이블 잡을 거냐 물어봐? 일단 아, 들어갔다가 테이블 잡으면 되니까 응. 나 들어는 가봐야겠다. 그리고 들어갔다? 어. 테이블 의자가 올라가 있던데? 야 거기 방송해도 되는지 물어봐봐. 그냥 해 방송. 아무도 안 말려. 아니 말릴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말릴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. 나 너무 호기심 나서 나도 가봐도 되니? 아 테이블 잡아놨어. 아 테이블 잡았어? 뭐 입어야 되냐? 야 슬리퍼만 신지 말고 와.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. 아... 너 오늘 클럽 룩이나 좀 꾸리고 갈까 얘들아? 그래도 이거 너무 좀 오케이. 클럽이요? 아니 갔는데 페라리 딱 타고 이제 앞에 딱 내렸어. 이제 신분증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클럽 MD가 3명이 붙더니 저희 클럽 어떠세요? 하면서 막 아니 여기 가려고 하는데 아 그러세요? 야 이거 뭐냐면 오세요. 갑자기 MD 3명이 약간 범인들 삼각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3명 사이에서 끼어서 들어갔어. 여자들이랑 노실 겁니까? 테이블 뭐 어떻게 뭐 잡으실 겁니까? 하면서 우리한테 기대감을 막 하는 거야 막. 근데 일단 놀랍게도 저 그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한 페라리의 왕자 페라리 갑부 와나나 씨가 그날 쓴 돈은 0원. 난 술도 먹지 않았고 민수가 입장료 낸 거 거기 따라 들어갔을 뿐이고 돈 한 푼 내지 않고 클럽에서 음악을 즐기고 온 사람 나야. 사람이 또 거긴 또 많았어. 민수가 다른 데로 넘어간 거야. 민수 새끼가 존나 취해가지고 민수 특유의 그게 있어요. 바이브가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치렁치렁 해가지고 민수야 재밌어. 아 와나 너무 기분 좋아. 이질을 하면서 이제 막 거기 막 취해 있는 거야 막. 아니 근데 좀더 웃겼던 게 우리는 진짜 그냥 놀러 갔고 딱히 뭐가 없었잖아. 근데 남자들의 레이더력 시력이 보여 막 여자를 발견하면 그럼 막 가가지고 막 갑자기 막 걔네들끼리 어 몇 살이에요? 막 하면서 막 손짓 보이잖아. 근데 내가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알아? 막 자기들끼리 막 몇 살이야? 막 이렇게 하잖아 막 30대가 없더라고 클럽엔. 뭘 계곡에서 능이백숙을 처먹니 새끼야. 그래가지고 정말로 돈 한 푼을 써서 안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운전해서 집에 왔어. 그 휴방한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. 별로 좋지 않은 이유로 휴방을 했어요. 쫀득이 생일파티 때문에 휴방을 했는데요. 친구의 생일파티인데 왜 안 좋은 일이라고 하시나요? 백화점 상품권을 조금 많이 챙겨뒀어요. 쫀득이의 비공식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. 그래서 갔어. 가가지고 이제 아 여기인가 어딘가 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그 어떤 건물 앞에서 웬 문신이 많은 인상 사나운 여성분께서 그냥 쳐다보는 거야. 그래서 어 야 심장은 어서와! 어 여기 있었네? 여기야? 그랬더니 약속하고 어 그래 막 들어가가지고 가자마자 약간 취해있던 유이비님이 안녕하세요! 막 소리지르. 여차저차더니 막 유이비님 옆에 내가 앉게 됐는데 내가 이제 술을 안 먹으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오른쪽에 박삐삐님이 또 앉았습니다. 근데 딱 보자마자 아 바나나님 제가 너무 까불랑거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심이 아니었던 거 아시지 않냐? 그래서 박삐삐님을 처음 뵀어요. 근데 내가 하는 제스처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꾸 노땅 취급을 하는 거야. 어 나이 들어 보여. 어 나 아저씨 아니야? 내가 아니에요. 아니 이렇게도 쳐요. 막 해명을 하고 있었어. 아 이 사람 착한 사람이네. 아닙니다. 뭐 저도 뭐 재밌었어요. 라고 했는데 그게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어요. 술을 먹지 않았잖아요. 파워에이드를 먹거나 갈아 만든 배를 먹는데 와라 술을 먹는다! 와라 술을 먹는다! 와라 갈아 만든 배 먹는다! 와라 갈아 만든 배 먹는다! 아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 제가 대리를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. 근데 이제는 막 내가 물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 보면은
가라만두 배 먹는다. 와라 가라만두 배 먹는다. 이제 중간에 이제 광성이가 오랜만에 또 왔어요. 광성이가 술자리 빠지진 않거든. 광성이가 존나 취해가지고 박빛빛이랑 막 싸우기 시작한 거야. 막 술자리가 장난으로 막 박빛빛님이 이제 그 있잖아. 약간 당황해서 하는 거 막 있잖아. 막 내가 그만큼 이쁜 거겠지? 내가 그렇게 이쁘냐? 이쁘냐?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면 사실상 상대에서 받는 그 토스는 네가 뭐가 이뻐 하면서 당황을 하거나 까야 됐는데 광성이가 또 이제 팡염 전문가답게 전문가다운 포스로 박빛빛을 찍어 누르기 시작해요. 오, 너 이쁜데? 사귈래? 빌라이가 약간 그 술자리에서 고백 배틀링 머신이라고 해요. 사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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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이제 박빛빛한테 집중 저기 하기 시작해요. 그래가지고 박빛빛님이 팡염에 걸려가지고 아! 존나 싫어!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서 술자리 자리를 제가 있었던 자리에 이제 광성이가 앉았죠. 근데 이제 귓속말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광성이한테 누가 저는 이걸 하세요. 1위를 뽑아라. 딱 하면서 삐삐는 딱 가르치는 거야. 그래서 막 들어봤는데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순위가 있다? 없다? 딱 집은 거야.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30대 아저씨다 틀딱이다 막 놀리는데 자연스럽게 스플래시 데미지가 나한테 같은 나이라고 오는 거야. 아닌가? 나만 그런가? 28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.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 뭐냐는 형한테 함께 생일을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행복하니? 뭔 개소리야 씨. 어제 와놓고 나 안 죽었어. 쫀득이요?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그냥 어제 생일 파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많은 스트리머들이 모였었는데 이 자리에 쫀득이가 같이 있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고? 그래서 오늘 일단 치과를 갔는데 나는 태어나서 스케일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아이 참 민망한데 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봤어. 그 간호사님한테 이거 혹시 좀 아프냐. 그래서 지금은 칫솔질할 때도 아프시다면서요. 그럼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앉는 인형 같은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는 거야. 난 진짜 너무 간절했거든. 그때 이제 그 멋진 어떤 캐릭터의 빙의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로를 빙의시켜서 있잖아. 아무 일도 없었다. 딱 끼고 받기 시작했어요. 뭔지 알 거야. 당장 막 못 버틸 만큼 아픈 게 아닌데 드릴 돌아가는 소리가 내 이빨을 건들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의 잇몸에 닿을 것 같은 느낌과 막 소름 돋는 그 막 느낌 들고 막 이빨 좀 약한 부분 막 바람 불면 막 시리고 막 아프니까 내가 뭐 이런 소리 안 냈어. 왜냐? 난 조로였거든. 아프다. 이 정도 소리만 냈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존나 멋있게 스케일링 치료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간호사가 오 멋있다 굉장하다 이렇게 의열 느낌을 줄 알았는데 딱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추했는지 알게 된 순간이 하나 있었어.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. 나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. 어쩐지 여기 이렇게 땡겨놓는 게 뭐가 있는데 존나 아픈 거야. 처음에 안 아팠는데 이게 점점 당겨지는 원리인가 보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랄을 땡겨놓으니까 존나 아픈 거였지.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람이 학습이란 게 되잖아. 소리 안 내기, 고개 이거 제대로 고정하기. 이번에는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시작할 때는 여기 턱에 주름이 하나도 없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뽀금이가 돼 있는 뽀금이님 되는 거야. 이제 잔 치석 제거하는데 이건 존나 아프기 때문에 마취를 할 것이다 라는 으름장을 놓고 다음 주 목요일날 오라고 했거든. 안 갈까 생각 중입니다.